괜찮으세요? 존나 잘생겼잖아. 이쁘다. Tell me who I am. 찾았다 내 사랑. Something in my heart. 짜잔! 이게 뭐게? Something in your heart. Tell me who I am. 진짜 내 스타일이었거든? 아니 내 평생 진짜 필이 처음으로 딱 꽂혀서 그래. 격하게 묻고 싶다. 연락처 물어볼까? 말까? 저기 연락 주세요. 꼭 주세요. 제발요. 그쪽이 진영서 씨라고요? 네. 그 여자가 진영서라니. 진영서 씨가 맞선 자리에 대타를 내보내는 바람에 저희 사장님께서 상당히 곤란해지셨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쪽이랑 사적으로 친분을 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. 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. 저번에도 말씀 들었죠. 얽히기 싫다고. 선 좀 지키세요. 글쎄 약속했잖아요. 절대 선 넘지 않기로. 오늘도 안 들어오려고. 아 진영사 또 선 넘네. 좀 도와주세요. 개자식 제 속이 다 후련하네. 그러게 차 시장도 화 많이 나 보이는데. 지난번에 몰카범 잡는 거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. 왜 여기까지 왜 쫓아왔어요? 걱정되세요. 내가 사실 편의점에서 그쪽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. 셋 셀 때까지 봐요. 안 그럼 나 진짜 진짜 선 넘어요. 좋다 그럴 때 문제고 대체 왜 어제 일을 말로 하자는 거야? 돌아버리겠다고? 아니 어떻게 장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? 저도 편의점에서 진영서 씨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있었습니다. 흔들리지 말고 계속선 걸었어야 하는데. 근데 저도 정말 억울하거든요. 내가 성우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억이 없냐고요. 지금 무슨 거예요? 귀여워서요, 영서 씨가.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잊지 못하게 해줄게요. 짜잔! 잘 먹은 점 어때요? 괜찮아요? 어때요? 맛있습니다. 소비자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줘야 발전이 있죠. 어떤데요, 솔직히? 음식이 좀 짭니다. 앞으로 다시는 영서 씨 서운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. 성우 씨는 겁나 섹시한 거 알아요? 안 되겠다. 얼른 집에 가서